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차지우 씨가 후배 발달장애인 예술이를 위해 지난해 수상한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상금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장애예술인의 예술교육과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낙태 건수가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친생명단체 생명권은 현재 연간 낙태율은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격 의료의 영향이 낙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6월 14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꿈엽서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모두를 위한 물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물의 의미를 엽서에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 엽서와 굿즈 수익금 일부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가 다음 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제3차 강소형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 김형철 대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